나 막 굉장히 많이 봤어, 그거. 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해 봐야 돼. 물론 내가 좋으면 다 줄 수는 있어. 네.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10개밖에 안 되는데 15개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네. 어,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어, 선생님 또 이렇게 또 연애 전문가시잖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 줘서. 어,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만나면 안 되는 남자와 만나면 안 되는 여자들의 특징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특징이라 할 것까지 뭐 있나? 솔직히 이거 되게 간단한 답인데 이거를 굳이 뭐 전보러 가서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답은 하나야. 어떤 걸까요? 내 주위에서 만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야? 그럼 옆에 친구들, 여자친구들이 야, 네 남자친구 좀 그런 거 같아. 좀 이렇게 돌려서 막 얘기를 하잖아. 근데 막말로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나지 말라고 이렇게 뭐 질문을 주셨지만 막상 본인들은 몰라. 좋아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 단점도 다 이렇게 되거든. 네. 근데 답은 내가 봤을 때는 주위에서 만나지 말라는 사람은 안 만나면 돼.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바람기 많은 사람들 만나면 힘들지. 그렇죠? 근데 남자만 바람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네. 여자도 바람기 많은 사람 엄청 많거든, 진짜로. 그러니까는 바람 피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뭘 자꾸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 만나면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근데 그렇다고 다 그렇게 사달라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빚까지 져가면서 이걸 사달라고 하는 여자들. 그리고 남자들, 이런 사람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커플 간에 금전적인 게 이렇게 좀 오고 가다 보면 돈을 빌려준다던가. 네. 막 굉장히 많이 봤어, 그거. 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해 봐야 돼. 물론 내가 좋으면 다 줄 수는 있어. 네.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10개밖에 안 되는데 15개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네. 어,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위에서 반대하면 맞다니까. 근데 사실 뭐 가재는 개편이란 말도 있는 것처럼 당연히 내 친구들은 내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저의 편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어지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한 번쯤 얘기 안 하셨을 거.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다니까. 주변에서 더 잘 알아. 야, 그 사람이 너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100%라니까. 아, 그래요? 어. 그렇다면 만나지 말아야 할 남자들도 있을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한 바람기도 있을 거고. 바람기도 있고 제일 두 번째는 도박한 남자들 만나지 마요. 도박? 어, 절대 못 끊어. 본인들 여자들 있잖아. 네. 그런 남자를 자기네들이 어, 무슨 회생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절대 안 그래. 거기다 코 끼는 수가 있어, 진짜. 그러니까는 도박하시는 분들, 그리고 손찍어하면 당연히 하면 안 되지. 손찍어하면 남자는 만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릎 잘 꽂는 남자들 있어. 어, 진짜 있다니? 있어. 네. 그러니까 뭐만 잘못하면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그게 저 있다니까, 그거 진짜. 그리고 술 먹고, 물론 술 먹고 술 버릇이 안 좋아서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술 버릇으로 만약에 잘못해서 한 대 쳤다. 네. 그럼 모든 여자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모든 여성들이. 어, 아니, 이거 착각이야. 남자가 나를 한 대 때렸을 때 두 대 때려줘야 된다니까? 그럼 다시는 그 솔직함 안 해. 근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 피는 남자하고 도박하는 남자하고 무릎 잘 꿇는 남자는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변에 뭐 남자친구나 남편이 도박을 해가지고 좀 이런 문제를 오시는 분들도 아, 거의 대부분이지. 대부분이야. 근데 우리가 도박을 꼭 무슨 포카나 뭐 이렇게 뭐라고 생각하는데 도박이 꼭 카지노나 이런 건 아니에요. 토토. 아, 토토. 네. 토토 많이 하잖아. 네. 죄송해요. 토토 회사는 뭐라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어, 근데 토토를 해도 우리가 재미있게 뭐 10,000원, 20,000원 정도 베팅을 해서 하는 상관없는데 그거를 직업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너무 도가 심한 거야. 그리고 주식도 진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과한 건 안 되죠. 근데 주식 때문에 남자친구가 주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온 여자분들 많아. 왜 남자친구가 주식 때문에 돈을 날리면 대부분 여자들이 돈을 핫다가 주거든. 어. 그럼 돈이 엮이는 거야. 돈 잃고 사람 잃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너무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 주식하는 분들이 나한테 데모할 수도 있어.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바람기 많은 사람, 나한테 껄떡, 쟤한테 껄떡 하는 그런 남자친구가 있어. 있어.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기 많은 사람, 두 번째, 도박하시는 분들. 너무 심하게 도박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무릎 잘 꿇는 남자. 네 번째, 폭력적인 남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의심, 의처증 굉장히 많은 남자 있어요. 못 만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처증이 있는 남자들 특징이 있어. 치마 못 입게. 치마. 짧은 치마. 있다니까 진짜 그게 맞다니까. 짧은 치마 못 입게 하고 많이 울고 많이 미안하다 그래. 이미 벌려놓고 미안하다 그러면 어떡해. 그런 남자는 만나면 안 된다. 이거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남자는 만나시면 안 돼요. 진짜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서 뭐 몇 개 이상이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사람이 이 중에 다섯 개 이 중에 다섯 개에서 언니들아 잘 들어. 이 중에 다섯 개에서 두 개 정도 있으면 좀 생각해봐야 돼, 언니. 물론 내 남자친구는 도박은 하지만 저한테 너무 잘하고 저한테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도박을 하고 다시는 안 한다고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되면은 조카가 쪽하는 거 언니야. 그러면은 조심해야 돼, 진짜 언니. 좀 생각은 한번 해봐야 돼. 진짜 인생 산으로 갈 수 있다. 진짜. 이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이런 남자 만나지 마. 여기서 두 개에 속해면 생각해보라니까. 알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